우리 임원진 소개하는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6일날 노래교실의 날에 우리 최은혜 선생님께서 전국 강사 최초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함성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고로 행복한 날 되세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이렇게 탈나지 않게 감사하게 즐겨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너무나도 못되길 때까지 하세요. 예. 전부 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나게 놀고 네. 많은 추억거리 담아가세요. 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2019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님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만나면서 반갑고요. 나머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올해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억 많은지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뜻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노시다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온 노래교실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건강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교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분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최은혜 대명수 연기대상이라고. 정말 연기대상입니다. 내년도에도 노래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올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리허리 달려온 2019년 최은혜 선생님과 이렇게 또 송년회와 더불어서 뜻깊은 자리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니까 이러한 뜻을 뜻깊게 하고 여러분 하루 즐겁고 인생은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가 또 다 지나가고 새해 또 이제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인사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요거 잘하시고 요거 잘하시고 세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마다 와보지만 오늘 특히 더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더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일정상 앞에서 좋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은혜 노래교실 화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은혜 노래교실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하면 되겠습니다. 최은혜 노래교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영원히 쭉 이어
하시길 바랍니다. 최은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